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합니다. 오늘 제출하면 내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금요일 날 본회의 표결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. 추미애 장관은 검찰청 법상 여러 가지 권한 남용으로 법위반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품위도 손상하고 또 수사에 열심인 검사들을 모두 인사주기에 맞지 않게 쫓아버린 역대 어느 법무부 장관보다도 많은 위법과 품위 손상과 수사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을 해친 사람입니다. 본회의에서 민주당으로부터도 많은 찬성표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.